혹시 선혜 만나러 갔나? 그럼 이제야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은 건가? 하기는 요즘 강림이가 달라지기는 했어. 어제는 지가 나서서 반찬을 다 갖다 준다고 하질 않나. 언니야, 따지고 보면 선혜네 우리랑도 보통 인연이 아니다. 어릴 때 한 동네 살면서 초이랑 절친이었지. 형부 그렇게 되고 나서 선혜네 아빠가 얘네들 얼마나 잘 보살펴 주셨어. 그래, 선혜 아빠 참 좋은 분이셨지. 네 형부 사업 시작할 때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. 아, 그랬어? 그래, 그랬었다니까. 이게 다 뭐야, 강림아? 오늘 늦게까지 있는다며. 그래서 사왔지. 근데 두 박스나? 배고파, 나도 먹어야지. 같이 밤새서 일하려면. 어? 같이 일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다음 봄 학기 강의도 맡아달랬으면서 참. 그래서 강의 계획 작성 여기서 할까 했지. 누나한테 조언도 받으면서. 왜? 불편한가? 불편하긴. 잘 왔어. 그럼 허락하는 거야? 허락하는 거야. 고마워, 누나. 근데 그릇 같은 거 없나? 잠깐만 기다려봐. 내가 옆방 가서 접시 빌려올게.